아, 저는 오늘 피아노로 그 우주호 선생님이랑 이은희 선생님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연주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더 이렇게 안동에 이런 좋은 곳에서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아, 안동 그냥 좋다면서 구경 왔어요. 오늘 음악 공연 잘 보고 가겠습니다. 아, 네. 뭐 낙동 물길 공원 음악회 화이팅입니다. 아토 화이팅! 비보 화이팅! 디아만트 화이팅!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아만트에서 전자드럼과 오늘 아름다운 나라에서 장구를 치게 된 권동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권대일 대표님한테 좀 어떻게 소개를 통해서 같이 공연할 수 있게 할수 있겠냐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뭐 날씨, 공간, 뭐 삼박자가 다 골고루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관객분들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 아주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공연 아주 성황리 잘 마무리되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조금 더 이렇게 더큰 행사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네. 여기 이 장소가 인사 감성으로 되게 유명한 장소라 하는데, 여기서 연주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고요. 이 멋진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냥 구경을 왔는데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함께 낙강물길공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비밀의 콘서트 사회를 맡은 심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습기가 좀 많아서 제가 여러분께 좀 실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꾸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저녁이 되니까 쌀쌀한 기운도 올라오지만, 며칠 동안 또 비도 있었고, 또 화창한 날씨도 오늘 만났었고요. 또 자연의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가을이 깊어지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많이 좋은 추억들 쌓으셨나요? 네, 낮부터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뛰어다니면서 공놀이하고 또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또 오늘 이곳에 출연하는 분들을 만나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품은 안동댐,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이곳 낙강 물길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약한 시간가량 멋진 음악회로 교감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런 음악회를 만날 기회가 참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함을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해소하시고, 또 이렇게 조금씩 거리는 두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모두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콘서트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팜플렛을 뒤적여 보시는데, 네, 비밀의 콘서트입니다. 왜 비밀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비밀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나름대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비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고 꼭나 혼자만, 아니면 몇몇이만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오랫동안
몰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일종의 것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밀의 콘서트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연주자들 혹은 함께하신 가족들 또 연인들끼리 오래도록 추억을 간직하고 비밀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비밀의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함께하는 그런 추억의 시간, 비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콘서트에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우주어 선생님과 이윤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연주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 즐기시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또 먼 곳에 있어서 잘 만나지 못했던 그런 반가운 이들을 이제 곧 만나게 되잖아요. 추석을 맞아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서로 소통하고 또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강국일공원음악회 비밀의 콘서트 첫 무대를 열어주실 분들,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벌써부터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현악 앙상블 팀이 되겠습니다. 아토 앙상블인데요. 아토 앙상블은 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연령을 비롯해서 어린아이 또 어르신분들 그리고 장소에 맞는 아주 다양한 그런 컨셉 공연들을 펼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앙상블 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음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연출될 때 들어보셨던 음악일 것 같습니다. 빌 로제떼라는 곡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밤에 어울리는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 뮤직, 유무레스크, 놀람 교향곡, 그리고 비발디의 4개 중에서 가을을 메들리로 엮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악 앙상블, 우리 아토 앙상블의 멋진 연주를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가 야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조금은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주자들이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무대가 좀 바뀌는 순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와 사단법인 문화산업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비밀의 콘서트 첫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자, 비밀의 정원 혹은 비밀의 숲으로 알려진 이곳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어디인가에서 큰 소리를, 네, 큰 소리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낙강 물길 공원입니다. 사실 낙강 물길 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비밀의 숲, 비밀의 정원 이렇게들 많이 불러주시는데요. 이곳이 지닌 정취,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느껴지는 어딘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의 장소로 가는 듯한 그런 묘한 기분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을 방문할 때 또 하나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주변 환경도 있고 돌다리 그리고 예쁜 그런 경치들도 있지만 물안개가 그렇게 또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곳에서 살짝 고개를 뒤로 돌아서 하늘을 보시면 달이 보이죠. 너무 예쁜 달까지 이렇게 여러분과의 만남을 축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한가위라서 둥근 보름달을 만날 텐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보름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해보다도 정말 깨끗하고 구름이 끼지 않은 정말 예쁜 달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 담아서 노래로 채워주실 두 분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주회와 또 오페라의 주역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바리톤 우주호님과 소프라노 이윤희님의 무대를 이제 만나실 텐데요. 이 두 분께서는 한국 가곡과 또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영화 음악의
대표곡들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호님의 목소리로 우리 가곡 청산에 살리라와 또 많은 영화에서 배경음악으로 채용되고 있는 물망초라는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특히 물망초라는 곡은 여러분 오늘 팜플렛에는 원래 뮤지컬 치킨 앤 하이드 중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우주 선생님께서 리허설을 하시다가 이곳의 정취에는 이 노래보다는 물망초라는 곡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에 이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또 곡을 바꿔서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잘 어울릴지 여러분께서 귀담아서 들어주시고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톤 우주호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지만은 아 뒤에 좀 폭포에서 좋죠. 저는 안동이 유서 깊은 도시인 줄은 제가 뭐 익히 자타가 공인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안동 때문에 지나만 가봤지 여기 수십 분 왔는데 어제도 저기 여기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산책 타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지휘자, 저 사회자 선생님이 리허설할 때하고 어제 저기서 반한 거예요. 여기서 야 이거 물망초를 한번 부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작총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좀 결례지만은 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제 감성을 들려드리려고 프로그램을 좀 바꿨는데 이 한가위라서 그런지 이 달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제 마음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반주에 또 안동분이세요. 우리 교수님 강은신 교수님께서 반주를 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곡이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물망초. 예, 이 노래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또 소프라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리톤의 힘있고 풍성한 음악들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 이 무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이윤희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큰 박수로 두 곡을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각기의 무대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또 두 분께서 함께 들려주시는 듀엣 무대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께서 전해주실 곡,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대표하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띄워드릴게요.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밀의 숲 콘서트를 환상적으로 만들어주신 두 분의 듀엣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분들은요, 자칭 타칭 훈남들로 구성된, 네, 하하하 웃으신 분 누구시죠?
타칭이란 거에 웃으신 건지 자칭이란 것에 웃으신 건지 아무튼 훈남들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팀 디아만테 무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아름다운 여성분들과 무대를 꾸미셨다고 하니까요.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디아만테 함께할 곡은요. 작곡가 김효근님의 첫사랑이란 아주 달달하고 또 예쁜 곡 전해주겠고요. 존 덴버의 Five's Love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지컬 My Fair Lady 중에서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세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음 무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여 나 홀로 저민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여 저희 디아만테는 원래 이렇게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무대에 조금 더 남자들만 서면 좀 칙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두 분의 특별한 소프라노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나간 모두들 첫사랑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첫 번째 곡으로 첫사랑을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Perhaps Lov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100명, 100위 안에 든 팝송 곡입니다. 유명한 테너죠. 3대 테너 중에 한 명, 플라시도 도밍고 선생님과 존 덴버 선생님께서 원래 듀엣으로 이렇게 불렀던 곡인데 저희가 오늘은 좀 이렇게 혼성으로 또 디아만테만의 색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힘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이 코로나로 또 힘들고 하시지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Perhaps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re al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Some is like a cloud, some is strong as steel. For some a way of living, for some a way to feel. Some still holding, some in holding, some still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mfort, full of care.다음은 저희 이제 남성 빠지고 저희 소프라노 두 분 선생님들께서 신나는 곡으로 네, 노래를 들려주실 텐데요. 곽희영 선생님 간단히 곡 소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떤 곡인지 뭐 수진 선생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에 나오는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이라는 곡입니다. 혹시 오드리 헵번 나오는 그 옛날 영화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희 노래가 나는 밤새도록 춤을 출 거야, 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밤새도록 춤을 출 거야 이런 노래인데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감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 댄스
could have been,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밤새도록 춤추고 싶은 이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셨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업된 것 같죠? 자, 이 분위기를 조금 더 경쾌하게 만들어주실 분들을 이번 무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낙강 물길 공원의 상쾌한 공기, 또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하고 있는 클래식 콘서트, 비밀의 콘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라스 밴드 분들이 분주하게 또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보 브라스의 무대에 함께 하실 텐데요. 금관 악기로 이루어진 우리 비보 브라스가 전해드릴 음악들은요. 비엔나 마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서드큐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관 악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우렁차고요. 또 힘찬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고요. 그 덕분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뻥 뚫리는 그런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비보 브라스의 금관 악기가 전해주는 시원한 매력을 이번 무대에서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가래 길목에서 만난 아름답고 또 수준 높은 음악들이 비밀의 정원이 가진 이 고즈넉함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으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녁이 되면서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이곳이 또 도심과 가깝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마칠 때쯤 되니까 의자 곳곳에 뭐 빈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리를 꽉 메워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또 그만큼 이런 음악회를 즐길 시간이 또 자리가 많이 부족했겠구나.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께 멋진 음악들로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그리고 사단법인 문화산업진흥교육원 관계자분들 함께 앞서 멋진 무대를 펼쳐주신 연주자분들과 멋진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또 무대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오늘의 이 날씨 또 여러분의 이런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크게 보낼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음악회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멋진 무대로 보답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출연진들이 함께 무대로 올라와서 예전에 그 오페라를 보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멋진 그런 무도회 장면을 떠올릴 때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곡이죠. 아름다운 나라 이 두 곡을 함께 연주하면서 아쉬운 시간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낙강물길공원에서 함께한 비밀 콘서트 이 공원이 안동 시민들과 또 경북도민 그리고 이곳을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에게 최고의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이 아름다운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한가위 인사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길린 여름
Hey!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끝나면 금방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앵콜 앵콜을 저음으로 앵콜 앵콜 굉장히 낯선 앵콜인데요.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앵콜의 개념으로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앵콜을 준비한 게 없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했던 곡을 다시 한번 들려드려도 여러분께 실례가 아닐까요? 네. 이 박수는 여러분께서 괜찮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나라 마지막에 했던 그 곡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시는 부분 나오면 함께 마스크를 끼셨지만 여러분께서 같이 불러주시고 박수로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낙강 물길공원에서 함께한 빈빈의 콘서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앵콜곡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진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숨 많이 듣기 원해